자, 오늘은 우리 여기 자취방이라고 해야 맞죠? 여기 호주의 자취방에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집이 좀 독특한 건지 아니면 이 일대가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여기 계신 분이 며칠 안 됐어요, 그죠?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온 지는 지금 저희가 7일째 돼요. 7일째. 그리고 그전에 단기방이라고 좀 비싼 방에 있었어요. 아, 그럼 호주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호주 온지한 3주 정도 됐어요. 3주 정도.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예. 일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뭐, 워홀러들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학생들이 있다가 나갔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부터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부터 말하면 저는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일도 해봤고 근데 호주가 일이 없어 많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다가 그 밴드에서 호주를 일자리를 소개시킨다고 해서 무슨 밴드건지. 밴드 호주 일자리 밴드방에 채용이 있어요? 그런 방들이 몇개 있습니다. 몇개 네네. 있는데 그중에 방을 뭐 괜찮다 하는 방을 골라서 왔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경로로 알았어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용접을 계속 하다가 네. 삼성도 슬로우다운 들어가고 네. 맨날부터 외국을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 이따가 우연히 하는 동생이 용접하는 동생이 호주에 이런 일이 많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밴드를 소개시키더라고. 그 아. 밴드에 보니까 지금 그 호주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많고 그럼 동아시아계들이 못 들어오고 비자가 안 나온다 하니까 산업 부족 근처 쪽에도 일자리가 많다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기회인 것 같다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죠. 그래, 두 분이 동시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아시는 분은 아 아니었고, 알죠. 예. 그럼 같은 밴드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밴드에서 왔죠. 그쪽에서 이제 그 비행기 입국하는 날짜를 335짝 지어가지고 보내니까 거기에 이제 날짜에 비행기 입국하는 날짜에 이제 같이 한 네.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뭔가를 준비를 막 해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얼마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된다. 가면 다 알아서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거야.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개시켜주는 그분이 이제 그 fee를 얼마 내고 네. 그뭐한 5,600만 들면은 다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믿지 않고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다른 데 해외 나가봤을 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저는 한 1,000만 원은 최소한은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은 그한 달에 시행착오와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왔죠. 아,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해야 될 돈은 한 5,600 정도면 뭐일 잡고 일해 나가는데 문제 없다고. 그럼 똑같이 들으신 그렇죠. 거예요. 예. 두분다 1,000만 원 준비하셨고, 저도 안 참았네. 1,000만 원 정도 준비해서. 그러면 그래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마음은 어땠어요? 아, 나 저기 호주 가면 이제 돈 많이 벌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용접으로 왔으니까, 네, 용접 경력이 제법 된다 그랬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13년 정도 오, 오래 했었고, 하셨네. 예. 이제 용접을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관광비자지만 바로 그 연결해 준다는 그 소리를 듣고 왔는데 지금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일이 생각보다는 빨리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비자 상태 때문에. 그런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지금 일은 용접 일은 잡으셨죠? 아, 이틀 전에부터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 동안 일을 못 하신 거예요? 근 3주니까 한 20일 정도 일 못한 거죠. 20일 정도를 그냥 30일, 막 애태우면서 막 20일. 기다렸네요. 애태우면서, 그 오면 착착 알아서 또 이제 기술 이것도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그 소개해주는 거기서는 비자 상태가 관광비자든지 뭐 그래도 일자리가 많아서 캐시샵으로. 쉽게 된다고 했지만은 들어와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더라. 너무 이렇게 이 낙관하면 안 되네. 그 사람 소개해 주는 사람하고 현 상황하고는 많이 틀리더라는 거. 우린 너무 그대로 믿었다는 거. 그래도 이제 약간 여분의 돈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데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그죠? 그러면은 또 다른 기술자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전공 분야가 저는 배관입니다.
배관이죠. 저도 저는 한국에서 삼성 반도체나 현대중공업 해양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일할 때는 저희들 잔업까지 하면 좀 무리하게 하면 보통 한 700에서 800 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받게 여기 올 때는 분명히 뭐 10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생각하고 왔고 월천 예, 잔업을 네. 좀 하더라도 네. 좀 무리하더라도 그렇게 그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왔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상황은 여기 우리 와서 이제 지금 한 3주 지난 결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르바이트 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3주 정도 되셨는데 일은 며칠 하셨어요? 지금 3일 했습니다. 일은 3일이고 예. 아, 그것도 이제 전공에 관련된 게 아니라 예. 다른 타일 일 따라서 그렇죠. 타일 보조일 아, 그럼 하루에 일당을 300불 8시간에서 300불 예. 받고 있고 예. 뭐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적인 그거에 비하면 싼 건 아닌데 본인의 일을 지금 못 찾으셔서 그렇죠. 아직까지 마음이 좀 예, 불안하죠. 불안하고 예. 그래도 연결이 이렇게 생각보다 착착 해주는 사람이 잘 없죠. 예. 그리고 일이 또 이제 큰 일에는 네. 비자가 걸리니까 맞죠. 일은 있는데 네. 갈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적어도 제재로. 이게 비자가 이제 여기 대부분이 일하는 비자로 워크퍼밋 받고 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이제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학생 비자 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이제 일을 제대로 찾아서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보증을 해줘서 지금 스폰서십 스폰서십이 되어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 단계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이게 뭐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 초보라서 네.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뭐 기술이 확실하니까 딱 취직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비자에 제약을 너무 많이 받더라. 아, 비자 제약이 많고. 젊은 청들은 관계없지만 우리는 나이대가 있으니까 그 좀 성인들이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한국의 에이전시 말만 100% 믿으면 안 되고 조금 비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얘기를 드려야 된다. 용접 일은 잡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시간당 페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한 시간에 50불 50불 시급 50불 정도 받고 계시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건 아니다. 그죠? 그죠. 지금 제가 관광비자 상태로 일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도 학생비자는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상태에서 그러면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으면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던데 신청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분이 학생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비자로 야매로 하는 것 같은데 학생 비자를 신청한 이유는 3개월 후에 여기 이제 학생 비자가 계속 체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류 비자의 의미지 뭐 다른 의미로서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뭐 그게 7월 달에 또 막힌다고 하니까 이제 풀타임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생 비자의 그 제한 시간을 풀어놨는데 이제 다시 옛날처럼 이제 7월이 되면 주당 20시간이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법이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우리도 들은 사실이지만 캐시잡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큰 프로젝트나 이런 데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제약이 많죠. 여기까지가 안 상태죠. 그죠?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고 하기 힘들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뭐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으로 변수도 많을 테고 그럴 텐데 마음은 어때요? 이거 내가 괜히 왔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선택을 잘했나 잘했다 뭐 아니면 선택에 대한 후회 같은 건 아직 하진 않죠. 저는 어차피 그걸 감안하고 왔었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나라로 트라이 하려고 생각도 했었고 그 이전에 캐나다에서는 그 워크퍼밋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그 시험 봐가지고 갈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저는 굳이 뭐 여행 삼아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으니까 미련이 없어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영주권이라든지 해결이 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있을 거고 억지로 안 되면 굳이 있지는 않으려고 경험차 있겠다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전공의 일을 못 찾았잖아요. 지금 마음은 어때요? 저는 뭐 지금 이제 뭐 좀 더 지켜보다가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저는 한국으로 지금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비자도 신청 안 해놨고 준비 중이었는데 안 할 생각이고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크죠. 아 지금 이제 여행 좀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전공에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네.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있을 거고 그렇죠. 안 그러면 한국 가도 배관공 같은 경우는 돈을 적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갈 생각도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두 분 말고도 같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이제 그분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네네. 지금 아무도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저처럼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루하루 일당 떼고 네. 있네요. 그리고 몇몇 사람은 지금 그것도 없어서 지금 네. 그냥 그 숙소비하고 그걸 다 돈을 까먹고 아, 그럼 그분들도 다 이제 이 뭐죠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 그런데도 쉽게 못 잡고 그리고 여기 체류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집세도 뭐 적어도 200불에서 300불 사이고 그것도 주급 주당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또 이거 음식 사 먹는 데도 엄청 비싸죠. 네, 맞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밥 사 먹으러 가는데 사 먹으러 갈까 말까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로 숙식 한 달에 1000불 네. 한 달에 밥값 1000불 네. 2000불 그냥 1000불 납니다. 썩이 1000불 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진짜 맞아요. 숙박하는데 1000불 또 뭐 아껴 사 먹어도 1000불은 또 나가니까 라면만 끓여 먹으면 1000불 나갑니다. 그러면 월 2000불 맞아. 월 얼마 벌어야 돼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 기준으로 여기 올 때 벌어서 지금 집에 5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 한 500만 원 정도 보낼 생각을 하셨네. 한 달에 한 300만 원 쓴다고 최소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는 그냥 아무 잔업도 안 하고 그냥 쉽게 일했을 때 800만 원 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누가 그런 정보를 주시던가요? 오늘 제가 이제 미국하고 다 가봤으니까 아 계산해 가치를 따졌을 때는 이런 잔업만 있으면 충분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비자가 이렇게 걸릴지는 꿈에서 생각한 거였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이제 연결책 이런 에이전시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불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들어오기 전의 마음하고 들어오고 나서는 완전 조금 많이 다른 게 많이 다르죠. 많이 불안하고 조금 무섭죠. 네. 직장도 금방 구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 구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뭐 그 아시는 분 같이 들어오신 분들 말고도 지금 일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빈방에도 또 두 분도 또 들어오시긴 들어오시네. 그렇죠? 50대 후반 정도 보이시죠? 그래도 또 일하러 오시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을 하러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보내기만 해도 돈이 되니까 보내는 것 같고 약간은 좀 사탕 발리는 어디든지 조금 있긴 있는데 그 갭이 생각보다 조금 더 크죠. 그 사실은 우리도 여기에 에이전시나 한국의 지인들 일하는 그 기술자들 중에 대부분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외국 콜 하면 나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하면서 이상만 되면 왜냐하면 여행 한번 하고 그 돈 벌고 좀 놀다가 오면 되니까 그런 마인드를 대부분 아마 가질게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호주 시스템이 에이전시가 소개해줘서 그 취업을 시켜주면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자기 이제 그런 여기 비즈니스로 이게 합법적이니까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이 기술자들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아마 자기 지인들이라든지 뭐 비자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관광 비자라도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7,800 버는데 여기서도 그 정도 되면 숙식하고 떼고 좀 놀고 뭐 관광차 또 솔로들도 있을 거니까 노후에 그 이혼한 분들 계실 거니까 아마 그런 차원으로 해서 또 많이 오는 게 아닌가 기술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사실은 저는 그냥 흘러들어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놀 사람, 같이 놀 사람 찾고 있었는데, 같이 관광하러 갈 사람 찾고 있었는데, 사실 관광하러 갈 사람 한 명도 없고, 다들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나도 있으면서, 야, 놀고 있으면 죄인처럼 느껴지는 이런 느낌. 다음 주까지만 제가 일하고, 그 다음 주부터 놀러 가시죠, 일주일. 저는 완전 배짱이처럼 약간 보이는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야 나도 여기 왔는데 일 좀 해볼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대화의 내용이 다 일이에요. 일 찾는 거고 뭐 일 찾았나 이러고 사실 제가 다른 쪽으로 지인들을 만나잖아요. 또 제가 운동하러 가서 만나도 그분들 당연히 내가 일하러 온 줄 알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일도 한번 해봐 저런 일도 한번 해봐 저 아직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뭘 놀면 뭐하냐고 이게 다 돈 나가는 건데 그치, 일하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일하는 이 분위기 전체가 다 한국 사회 분위기나 이런 거는 일하는 분위기고 아 그래서 나도 여기 있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나도 일할까? 일하면 돈 많이 버나?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는 물가가 안 비싸면은 자연적으로 그 생각 안 할 건데 좀 놀아야 되는데 맞죠? 이거는 어느 뭐 뭐를 다 막론하고 돈 있는 사람들마저도 한두 달 놀면은 그렇죠 아마 뭐 서울끼리라도 하게 되는 이 사회적 구조 자체가 오스트리아 자체가 네. 그런 게 아닌가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네. 이거 한 400원 나가요 네. 4,500 그러니까 나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거는 안 하는 게 비정상이야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고 저도 유튜브 수익으로는 네. 여기에 체류 오래 못해요. 빨리 빠져나가서 동남아로 빠져나가야 이게 유튜브 수익이랑 내 이거 뭐죠? 생활하는 거랑 이게 맞아 들어가지. 그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숙소에 있을 때 네. 월 애들이 여기 여자분들이 한 3, 4명 있었는데요. 네네. 오로지 잡을 구하는데 방을 얻는데 네. 그런데 모든 24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게 참 그러니까 불쌍하고 그 잡을 못 잡아가지고 근데 또 한 명은 잡은 작은 잡았는데 마트 캐시하면서 네. 돈을 벌어가지고 네. 여행 다니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모아서 집에 가는 게 다랍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참 무의미한 1년을 보내고 간다는 자체가 참 불쌍해 보이고 우리도 그 옆에서 처량하게 있으니까 더 처량. 가든 막 컴퓨터 들고 막 직접 뭐 하고 있는데 한 3일 놀 때는 아 그냥 뭐 아 좋다 뭐 밖에 못 나가도 아 공기도 좋다 했는데 4일째부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일을 왜 했냐? 일 안 하면 불안해. 불안해. 아 돈이 반값이 많이 나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외국에 와서 일한다는 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이루고 싶으셨어요? 뭐 저 같으면은 뭐 어쨌든 첫째는 돈이었고요. 목돈을 좀 만들어가서 몇 년 정도 네. 생각하셨어요? 한 4-5년 정도? 4-5년 정도? 정도 해가지고 네. 목돈을 조금만 만들면 네. 나이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뭐 집주인을 가서 조그만 사업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제 뭐 한국 가서 그냥 뭐 떠돌이상 해야죠 여기 몇 개월 저기 몇 개월 이런 생활을 해야죠 그런 생활을 하기 싫었어요 그렇지 그렇죠. 오신 거잖아요 여기서 한 4-5년만 고생하면 네. 저희도 집 있는 데 가서 조그만 사업하고 할 수 있으니까 건축 사업하면서 그러려고 했는데 아 그렇네요 그런 꿈이 지금 자꾸 멀어지네요 한국에서 용접일을 하니까 여자도 만날 게 없고 그 다음에 인식도 뭐 돈도 많이 없으면은 장가기도 힘들고 그러고 또 외국도 나가고 싶었고 겸사겸사 왔는데 지금 이제 일한 지는 이틀 됐는데 있으면서 기회가 되면은 영주권을 결혼으로 해결을 하고 네. 될 것 같아요. 인물이 있으시잖아요. 영주권을 그 결혼을 해결하고 네. 비자가 해결되면은 이제 호주를 이제 영주부로 접수하는 걸로 네. 그게 안 되면은 나도 이제 다른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갈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40대시잖아요. 네. 전문직 기술도 있고 네. 제대로 취업하면 뭐 돈도 네. 어느 정도 네. 여기 평균 이상은 벌 수가 네. 있으니까 네.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나가시면. 네. 네, 저도 한 가지 구독자분들이나 혹시 요 유튜브 보는 분들한테 네. 나이가
있어도 비자가 상태가 해결이 안 돼도 약간 그런 그 리스키한 건 있지만 네. 근데 좀 자기가 그 영어가 조금 되고 네. 한국에 경력이 좀 되고 그런 또 도전을 좋아하고 그런 싱글이 있으면은 나는 한번 일단은 부딪혀보는 것도 괜찮다. 아직까지는 한국보다는 괜찮다. 그 가족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싱글이면서 그 영어도 어느 정도 부딪힐 수 있고 무조건 부딪혀봐라고 나는 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주 되신 분의 조언이십니다. 네. 너무 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학생 비자가 7월 1일부터 그런 법이 시행되면 네. 주 20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너무 내가 생각하기엔 무모한 도전인 것 같아요. 도전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여자 만나고 그렇게 영주권을 해결할 그렇게 생각을 짜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오면은 뭐 아니면은 이제 가면 되니까 그런 마인드로 오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여행비는 내가 만약에 여행하고 간다 치더라도 그 알바해서 돈은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싱글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그냥 비행기 표권자 오시면 되죠. 네, 그렇죠. 여행 가는데 우리가 돈 들여 여행 가는데 싱글인 남자가 이런 그 제반적인 기준이 갖춰 있으면은 도전해보는 거 괜찮다. 그렇죠. 한국에서 입문할 게 아니라. 에이전트나 에이전시 꼭 안 통해도 그렇죠. 그냥 한번 와보세요. 그냥 와가지고 유학은 더 통하지 말고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있으면 다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죠. 또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준비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는 들고 오셔야?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오셔야.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혼자 일단 와가지고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요건에 그런 도전적인 남자들은 진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돈 들어 여행 가는데 전기만 하면 오면 안 될까요? 그렇죠. 전기만 하면 오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잡을 제대로 잡을 때 찾아가지고 정착하기에는 힘들다. 차라리 젊으니까 한국에서 기술을 더 익혀가지고 그게 훨씬 낫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한국에 흑수저도 많고 나도 흑수저지만 오히려 요 호주뿐만이 아니라 그 외국에 나가려고 생각하는 그 젊은 친구들은 한국에서 굳이 그렇게 찾지 말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희들이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초보자들이 겪는 이제 어려움들을 이때 진짜 제일 그죠 피부로 또 와닿게 느끼고 계신 거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 대동소이하게 느낄 것 같아요. 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너무 쉽게 기술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영어 좀 한다고 해서 안 된다. 뭐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런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와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망고라생이 심하다. 각오하고 가야 된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각오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